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김미월 작가의 안부를 묻다입니다. 김미월 작가는 2004년 단편소설 정원의 길을 묻다로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2007년에는 사회와 단절된 개인의 고독을 다룬 첫 소설집 서울 동굴 가이드로 동인문학상 수상작 최종 후보에 오른 최연소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출간된 장편 여덟 번째 방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성장과 좌절을 방이라는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미있고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2010년 제1회 젊은 작가상, 2011년엔 제29회 신동엽 창작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여덟 번째 방, 일곱 가지 색깔로 내리는 비,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책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부를 묻다. 김미월. 10년 후에 만나자. 정확히 10년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서너 번인가 그런 약속을 했다. 전부 10대 시절의 일이다. 하기야 반은 장난 같기도 한 그런 약속을 20대에 하겠는가 30대에 하겠는가. 10대에는 10년이 까마득히 긴 세월로 느껴지기 마련이므로 그렇게 먼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박처럼 흥미로울 수 있다. 또한 미완의 시기라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10대라서 분명 무언가가 정해져 있을 10년 후에 대한 궁금증도 클 것이다. 더욱이 나의 10대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다. 집 전화와 손편지가 통신수단이 전부였으므로 누구하고든 한번 연이 끊기면 실로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일정 부분은 운명에 맡겨야 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10년 후에 만남은 더욱 신비하고 매력적인 약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꼭 그렇게 필연적인 이유에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의 그 약속들은 모두 나의 10대에 이루어졌다. 딱 한번 20대에도 약속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나와 약속한 상대가 10대였다. 10년 후 만나자는 말에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아이는 정색을 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꼭 어디선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조숙하고 맹랑한 녀석이었다. 초등학생이 벌써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일찌감치 지각이 들었다면 10년 후에 만나자는 약속 따위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크겠다 싶었지만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말로 녀석과의 약속을 상기하는 동안만은 삐뚤어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후, 2009년, 약속을 할 당시는 도서관이었으나 약속을 지킬 때는 쇼핑몰이 되어버린 곳에서 나는 바야흐로 22살 처녀가 되어 있을 그 아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해외 유학이라도 가 있었을까? 어디가 아팠나? 그것도 아니면 12살 때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일까? 녀석은 그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내 오래된 약속들은 이제 모두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것들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몇 번의 10년 동안 나는 번번이 기대를 했고 그 10년의 끝에서 번번이 허탕을 쳤다. 10대에 한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치기 어린 것이었는지를 20대가 되면 깨닫는 것일까?
그래서 20대 이후에는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게 되는 것일까? 어쨌거나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그 약속들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유일하게 남이 아니라 내가 어긴 약속이었다. 서울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있던 1988년 여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느닷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엄마가 예전부터 동생처럼 알고 지내왔다고는 하나 내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인 여자에게 옆 동네도 아니고 멀리 서울에 있는 그녀 부부의 집에 어린 내가 왜 혼자 맡겨져야 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할머니가 마작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음을 통보받던 날 아빠가 집을 팔아야 했다고 탄식한 것. 그가 엄마에게 이 집의 주소가 마작패의 수와 같은 136번지임을 아느냐고 중얼거린 것. 나선 사람들이 무시로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 그런 몇몇 장면들이 서울행 버스에 오르는 내 뇌리에 어렴풋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마중을 나온 여자는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아기 엄마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서투르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로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는 나를 보자마자 외쳤다. 어머나,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 의외로 목소리가 커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세상에, 옛날에 그 꼬마 울보가 숙녀가 다 됐네. 내 옛 별명을 알고 있다니. 그녀는 전에 나와 만난 적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린애에게 꼬맹이니 울보니 외쳐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것 같지는 않았다. 갑자기 긴장이 풀렸고 다음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는 이모라고 부르라는 여자의 말에 냉큼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모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다다른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의 외관은 예상보다 훨씬 근사했다. 색을 입히지 않은 나무 대문은 소박한 멋이 있었고 남향으로 난 창들은 시원시원하게 컸으며 담장에 부조된 기하학적 문양은 과감하면서 우아했다. 집의 내부는 또 어떠했던가? 천장이 높은 거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디귿자로 설계된 주방, 색색의 꽃나무 화분이 늘어선 널찍한 베란다와 채광이 잘 되는 욕실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다. 나는 살아보기도 전에 이모의 집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진짜 그녀 소유의 집이 아니라 전세였지만 말이다. 이모 부부가 세든 곳은 2층이었다. 1층에는 집주인 가족이 산다고 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집은 여느 2층 집이 1층 따로 2층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내에 1층과 2층을 잇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말하자면 두 층이 서로 트여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그 집을 지을 때는 한 가족이 1, 2층을 통째로 쓰게 하려 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옥 외에 마당에서부터 곧장 2층으로 오를 수 있는 철제 계단이 허술하나마 따로 있고 집을 얻을 때부터 실내 계단은 절대 이용하지 않기로 약조했다는 이모의 전언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1층과 2층이 트여 있음으로 인해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층 사이에 물리적인 경계가 없으니 두 가족이 각 층에서 따로 산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아니 마음 먹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다른 가족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다. 예컨대 1층 사람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그 소음이 실시간으로 2층까지 전달된다. 반대로 2층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 냄새가 1층에 고스란히 내려앉는 것이다. 그뿐인가, 각 층의 가족이 외출을 했는지 아닌지
혹은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 서로 죄 알 수 있었다. 한 층의 가족이 전부 집을 비워도 그 집은 빈집이 아닌 것이었다. 다른 층의 가족 중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은. 특이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이모가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간 사이 열린 문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마냥 신기하여 밖으로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만 했다. 나비는 텔레비전 안테나에 앉을 듯 앉지 않고 벽시계를 닿을 듯 닿지 않고 나를 스칠 듯 스치지 않으며 거실을 사뿐히 가로지르더니 실내 계단으로 향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외칠 뻔했던 찰나. 나비는 내 심중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허공에서 돌연 날개를 접었다. 착지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나비가 앉은 곳은 허공이 아니라 손잡이였다. 거기 문이 있었다. 실내 계단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었던 것을 전에는 왜 알지 못했을까? 평소에 이모와 이모부와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나는 욕실 옆에 붙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잤다. 그리고 잠잘 때를 제외하면 다들 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딱히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다른 방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으리라. 나는 문 앞으로 한 발 다가갔다. 그 방은 못 들어가. 문이 잠겨 있거든. 빈 빨래 바구니를 손에 든 이모가 어느새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신혼이었을 때 이 집에 들어오면서 방이 세 칸이나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한 칸은 빼고 세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방은 이모 부부의 방이 아니라 집주인의 방이라고 했다. 그럼 주인 아저씨는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 실내 계단으로 올라와서요? 당연하지.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내 계단은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 세입자는 그리로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다닌다니. 세입자는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2층에 올라온다니. 명명백백히 불공정한 처사였다. 집주인이면 그래도 되나?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들 하나?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지 이모는 웃으면서 놀리듯이 말했다. 아유, 그냥 빈방이야. 주인 아저씨도 들어갈 일 없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행금지 푯말이 붙은 실내 계단 앞에 서서 난간 아래 훤히 드러난 1층의 거실을 기웃거렸다. 다들 외출했는지 아니면 낮잠이라도 자는지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모가 쓸데없이 아래쪽 내려다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1층에 사는 이들은 초로의 주인 내외 두 사람이 전부라고 했다.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부부끼리만 오붓하게 산다나? 아주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들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2층에 올라오는 일도 결코 없을 거라고 이모는 덧붙였다. 과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1층은 종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했다. 이모는 마당이나 옥상 등지에서 집주인과 더러 마주치기도 했겠지만 나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집주인이 2층으로 올라오는 일도 전혀 없었다.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자연히 실내 계단의 존재도 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났다. 나는 언제나 문이 잠겨있는 계단 옆의 방에 대해서도 곧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그 집에서 나는 꼬박 한 달을 살았다. 이모와 이모부는 금실이 좋았다. 이모는 웃음이 많고 눈물은 더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아기를 어르다가도 울고 저녁 5시마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면서도 울었다. 그러다가도 내가 빤히 쳐다보면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갑자기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거나 서랍을 열고 무엇인가를 찾는 척했는데 나는 그럴 때의 그녀 모습을 특히 좋아했다. 이모부도 이모 못지않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기상청에 다녔다. 사람들은 늘 그에게 날씨를 물어보곤 했다. 이모부는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날씨를 알려주었다. 사실 그는 기상예보관이 아니라 기상청의 수위였다. 하지만 날마다 조간신문의 날씨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이모와 이모부와 아기와 나는 시내로 나들이를 갔다. 우리는 63빌딩과 남대문시장과 경복궁을 구경했다. 남산타워에도 가고 한강 유람선도 탔다. 나들이가 끝나면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든 엄마든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 미안해할 필요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오히려 서울에서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랬다. 무엇보다 주말 나들이는 고향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 내가 집에서 챙겨온 방학 숙제를 전부 끝내던 날도 주말이었다. 그날 이모부는 나를 교보문고에 데려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에 압도당해 할 말을 잃은 내게 이모부는 그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모두 고르라고 했다. 고심 끝에 내가 고른 책은 한 권. 에릭 시걸의 러브스토리였다. 단지 제목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고른 그것은 위인전이나 한국 전래동화, 세계 명작동화 같은 어린이용 서적밖에 읽어본 적 없는 내가 접한 최초의 성인 소설이었다. 그것을 읽고 나는 울었다. 제니가 불쌍하고 올리버가 안쓰러웠다. 마지막 장에서 제니가 죽은 후 올리버가 병원 밖으로 나와서 차라리 추위라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읽고 또 읽어도 목이 메었다. 이모의 눈에는 필시 책을 껴안고 우는 내 꼴이 감수성 풍부한 문학 소녀로 보였으리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읽어도 좋다며 그녀가 나를 이끌고 간 곳은 이모부의 책상 앞이었다. 베니어 합판으로 만든 조악한 책꽂이에 10여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안타깝게도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이 한 권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표지가 마음에 드는 야망인이라는 책을 골랐다. 이모부의 책을 읽는다니 이미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우쭐거리며 첫 장을 펼쳤다. 그러나 첫 문단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이모, 슈미즈가 무슨 뜻이에요? 슈미즈? 책에 어떻게 쓰여 있는데? 최적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늘 켜놓던 라디오도 끄고 옆에서 말없이 아기 기저귀를 개던 이모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새하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슈미즈는 금방 흘러내렸다. 이모가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모르고 나는 계속해서 소리내어 책을 읽었다. 그의 물건이 점점 커졌다. 그는 원래 물건이 엄청나게 크기로 유명한 남자였다. 근데 이모, 물건은 또 뭐예요? 물건이 어떻게 점점 커져요? 저기 있지? 그 책은 읽으면 안 되겠다. 이모는 기저귀를 개다 말고 내 손에서 책을 가져갔다. 그러고는 앞에서부터 서너 장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했다. 그새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참 좋겠지? 미국도 가고 말이야.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가 완연히 드러나는 말투와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황상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선선히 장단을 맞춰주었다. 와, 미국에 가신대요? 언제요? 어제 벌써 가셨어. 보름쯤 있다 오신대. 비행기도 타보고 오랜만에 아들도 만나고 미국 구경도 하고. 아, 정말 부럽지? 부럽기야 부러웠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이제 1층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1층이 비어있다. 이 집에는 우리만 있다. 내가 설사 실내 계단을 내려가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범죄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로 인해 가벼운 흥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밤중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다. 자정 무렵이었고 나는 자다가 요일을 느껴 화장실에 막 다녀온 참이었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문 밖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뚜벅뚜벅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구두발로 판판한 마룻바닥 위를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실내에서, 그것도 오밤중에 대체 누가 구두를 신고 걸어다닌단 말인가. 나는 잠결에 환청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잠을 청했다. 날씨가 쾌청할 거라던 이모부의 예보가 무색하게 이튿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야망인에 대한 이모의 귀뜸이라도 있었던 걸까? 이모부가 퇴근길에 올리버 스토리라는 책을 사왔다. 놀랍게도 그것은 러브스토리의 후속편이었다. 제니 없는 세상에서 올리버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싶었을 독자의 마음을 헤아려준 작가에게 감사하며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올리버가 다른 여자와 사랑하다가 헤어진 후 역시 제니밖에 없다며 그녀를 회상한다는 결말이 허무하고 자기적으로까지 느껴졌다. 문 밖에서 다시금 괴이적인 소리가 들린 것은 책을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였다. 처음에는 빗소리인가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어젯밤에 들은 것과 같은 소리였다. 마침 시각도 어젯밤과 같은 자정 무렵이었다. 나는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깥의 동정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누군가 구둣발로 걸어다니는 소리. 이모나 이모부는 아니었다. 밤중에 돌아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발소리를 내면서 걷지 않았다. 게다가 소리는 실내 계단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설마 미국에 갔다던 주인 아저씨는 아닐 테고. 아, 강도. 그래, 강도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모와 이모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겠지. 그들에게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무턱대고 소리를 질렀다가는 되레 강도가 당황하여 날뛰다가 더 큰 참극이 빚어질지도 모르는데. 묘수가 없을까 고민하며 나는 베갯머리에 놓인 올리버 스토리의 표지를 노려보았다. 하얀 바탕에 젊은 남녀가 웃으며 마주보고 있는 옆모습이 그려진 그 낭만적인 표지가 기이하게 비현실적이고 해독 불가한 것으로 느껴지던 몇 초의 시간. 얼마가 더 흘렀을까? 문 밖이 잠잠했다. 문에 귀를 대고 한참을 더 앉아 있었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두려움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설쳤다. 내가 악몽을 꾼 거야. 이모는 간밤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문단속이 완벽한 상태였으니 외부 사람이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래층에 아무도 없으니 누군가 실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왔다는 가정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였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저께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났었다고요?
그래, 알았어. 이모는 끝까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정 무서우면 안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안방에서 이모와 이모부와 아기와 모두 함께 잤다. 첫째 날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었고 한 번은 창밖에서 취객의 고함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게 다였다. 거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악몽을 꾼 거라니까. 셋째 날 아침, 밥상 머리에서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꾸 없이 밥만 먹었다. 그것이 정말 꿈이었다면 다행한 일이겠고 마땅히 그러길 바라야겠으나 왠지 억울했다. 차라리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서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다. 이모는 내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팔꿈치로 슬쩍 이모부의 옆구리를 쳤다. 그리고 만약 강도가 들었다 해도 이모부가 다 물리칠 거야. 그렇죠, 여보? 이모부가 과장된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당연하지. 걱정 마라.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마. 그래놓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마치 올리버 스토리의 표지 그림처럼. 바로 그날 밤이었다. 문제의 구두발 소리가 다시 들린 것은 어느새 귀에 익숙해진 뚜벅뚜벅 소리. 나는 눈을 떴다. 오른쪽에 누워있는 이모를 깨우려고 했다. 그녀는 이미 깨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들었어요? 응, 들었어. 우리는 눈으로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제 어떡해요? 글쎄, 어떡하지? 이모부의 코 고는 소리가 우리의 대화 사이를 간헐적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이모와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음을 이모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서인지 구두발 소리가 여느 때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곧이어 나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를 추가로 포착해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침입자는 방문을 열고 있는 것이었다. 이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계단을 올라온 직후 어딘가에 문을 열었다면 그것은 늘 잠겨있던 주인집의 방일터.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더니 문이 닫히는지 다시 날카로운 쇳소리가 났다. 침입자가 뚜벅뚜벅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도합 10분쯤 될까? 그 잠깐 사이에 이모는 공포로 넋이 반쯤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서서히 졸음이 쏟아졌다.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던 것이다. 침입자의 존재를 혼자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무섭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고 할까? 잠들지 말자. 자면 안 돼. 하면서도 나는 곧 깊이 잠들고 말았다. 이 사람 싱겁긴. 당신도 꿈꾼 거 아냐? 이모부는 이모의 말을 대번에 일축해버렸다. 2층의 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침입자가 2층의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층에서 실내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왔다는 내 말도 그는 웃어넘겼다. 며칠 전 출근길에 집주인 내외가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1층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는 호언했다. 당신, 지금 우리 말 안 믿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진짜였다고요. 그래, 알았어. 얘랑 나랑 둘이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이모부는 끝까지 이모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가 나면 자신이 당장 나가서 강도를 때려 눕히겠노라고 큰 소리쳤다. 그가 출근하고 나자
이모는 진종일 작은 방과 거실과 주방 등을 들락거리며 없어진 물건이 있나 살폈다. 내가 다른 곳보다도 실내 계단과 그 옆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현관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만 몇 차례씩 확인해 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분주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갔다. 1층의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면 2층에 있는 이모가 금세 알아차릴 것이므로 노크를 해보았다.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그것은 잠겨 있었다. 나는 집 주위를 돌며 창문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모두 잠겨 있었다. 결국 침입자는 집 안에 있다는 얘기였다. 혹은 그가 현관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계단 옆방의 열쇠까지도. 그런데 그는 왜 2층에 올라왔을까? 계단 옆방에 어떤 볼일이 있었을까? 왔다가 금방 돌아간 까닭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갈수록 증폭되어 갔다. 두려움이 거세된 자리에 남은 것은 호기심과 모험심, 스스로 탐정이 된 듯한 자부심 뿐이었으므로. 이모부의 큰 소리는 채 하루도 가지 못했다. 구두발 소리는 그날 밤에도 이어졌고 그 즉시 이모가 그를 깨웠던 것이다. 우리 셋은 조심스레 일어나 앉았다. 침입자는 한층 대담해져 있었다. 발 딛는 소리는 여유로웠고 문 여는 소리는 당당하기까지 했다. 경첩이 요란하게 삐걱대는 소리에 이모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반면 이모는 전날에 비해 한결 안정된 모습이었다. 아마도 침입자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늘었기 때문이리라. 여보, 어떡하죠? 글쎄, 어떡하지? 이모와 이모부는 눈으로 긴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봐야겠어. 이모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윽고 그가 찾아낸 것은 배드민턴 라켓. 이모가 절박하게 부르짖는 표정으로, 그러나 목소리는 속삭이듯이 그에게 말했다. 그건 너무 부실해요. 괜히 그런 거 휘두르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강도는 칼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칼을 들어? 이모부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가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번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가 황급히 요람으로 다가갔다. 젖병을 물려주어도 아기는 두 팔을 바동거리며 울기만 했다. 운다고 아기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지라 이모도 이모부도 문 한번 돌아보고 요람 한번 들여다보기를 반복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다들 그렇게 쩔쩔매는 사이 침입자는 평소대로 유유히 종적을 감추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이모부는 실내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이모와 내가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이모부가 계단 아래로 한 발 내려서려 할 때였다. 이모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집주인한테 이 계단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모부는 잠깐 망설였으나 계단으로 내려서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려 계단 옆방으로 다가갔다. 그가 문 손잡이를 쥐려고 할 때였다. 이모가 그를 저지했다. 집주인 방이잖아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모부는 잠깐 망설였으나 방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모는 도둑맞은 물건이 없나 방방을 살피기만 했다. 이모부는 강도에 대적할 무기를 찾는다며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다.
연탄집게, 다듬이 방망이, 망치, 식칼 등 늘어놓고 보니 오합지졸이어도 쓸만한 것들이 영 없지는 않았다. 물론 그것들을 이모부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주말 내내 우리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침입자와 싸우는 것은 최후의 방안이었다. 피를 안 보고도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의당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먼저 실내 계단에 몰래 초록색 페인트를 쏟아놓자는 의견을 낸 사람은 나였다. 강도는 밤에만 오니까 페인트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밟고 방으로 들어갈 거고요. 강도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페인트 자국이 찍힐 테니까 우린 그가 어디를 돌아다녔고 또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이모가 반대했다. 실내 계단은 우리 것이 아니며 계단 옆방도 우리 것이 아니라서 우리 멋대로 페인트 범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모부가 내게 물었다. 그런데 페인트가 왜 하필 초록색이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요. 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낸 이도 나였다. 경찰 아저씨가 거실이나 욕실 같은 데 미리 숨어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서 강도를 체포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이모부가 반대했다. 자신처럼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있는 집에서 왜 경찰을 부르느냐는 것이었다. 덧붙여 그는 경찰이 잠복해 있는 날 공교롭게도 강도가 안 나타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경찰들어 매일 잠복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나? 이모도 거들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실내 계단 아래로 내려가거나 계단 옆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모부가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게 대수인가? 집주인과의 약속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밤마다 강도가 들어와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마지막으로 나는 그럼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발소리가 들릴 때 이모부가 문을 박차고 나가세요. 강도가 놀라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만약 싸워야 한다면 이모와 제가 도울게요. 셋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모는 이모부를 멀거니 올려다보았고 이모부는 연탄집게와 다듬이 방망이와 망치와 식칼 등을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그것으로 의논은 다 끝난 셈이었다. 침입자는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왔다. 밤 11시 55분쯤 구두발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와서 계단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12시 5분쯤 그곳을 나와서 다시 구두발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그가 오로지 소리로만 존재하는 그 10분간은 이모와 이모부와 나 세 사람이 하루 중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 저놈을 확 그냥? 안 돼요. 당신이 참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깐만요. 흉악범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당신이 다칠 수도 있다고요. 밤마다 이모부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시늉을 했고 이모는 그를 결사적으로 말렸다. 나는 밤마다 되풀이되는 그들의 실랑이를 지켜보았다. 어차피 10분만 지나면 문 밖의 구두발 소리는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면 비로소 찾아든 고요 속에서 우리도 하루치의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차츰 원래의 자리를 찾아갔다. 이모는 행복한 얼굴로 요리를 하고 아기를 돌보고 화초를 가꾸었다. 이모보다 성실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금실이 좋았다. 특히 침입자가 나타나는 밤이면
서로를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도 배가 되었다. 나도 예전에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혼자 자고 구둣발 소리도 혼자 들었다. 무섭기는커녕 그 소리에 길들어서 어떤 날에는 깨지도 않고 내쳐 잤다. 지루하고 심상한 밤들이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나는 실내 계단 앞에 앉아 끝없이 상상했다. 저 계단 밑에는 누가 있을까? 그야 강도가 있겠지. 그럼 그가 매일 밤 드나드는 저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시체가 있을까? 아름다운 벙어리 여인이 있을까? 아니면 금괴가 가득 든 캐비닛이 있을지도 몰라. 누명을 쓴 탈옥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을지도 모르지. 가끔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그 방에 있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했다. 그것은 귀여운 강아지였다. 빨간색 숫자가 많은 달력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고 김밥이었고 값비싼 바나나였다. 러브스토리의 비극적 결말이나 올리버스토리의 허무한 결말이 아닌 내 마음에 쏙 드는 결말을 가진 소설책이었다. 아니, 그런 책들이 빽빽이 꽂힌 책장이었다. 무엇보다 고향에 있는 엄마이고 아빠이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을지도 모를 우리 집이었다.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정말로 그 방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 들어있을 것 같았다. 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서 혼자 씩 웃고는 했다. 그러니까 굳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방을 드나들던 구둣발 침입자 덕분에 행복했던 것이다. 그 구둣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8월 17일이었다. 이모와 이모부와 내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9시 뉴스의 서울올림픽 앞으로 한 달 자막을 보고 있을 때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집주인 내외가 미국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두 층이 서로 트여 있으므로 우리는 소리만 듣고도 1층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 소리로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 아닌가. 그들이 출가한 딸에게 전화로 나이아가라 폭포와 자유의 여신상과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소회를 풀어놓는 동안 우리는 확신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아직 자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라졌다. 한밤의 발소리는. 언제 무슨 일이 있기라도 했냐는 듯 스리슬쩍 완벽하게. 오늘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고향집으로 내려오라는 아빠의 전화가 온 것은 우리 세 사람이 묘한 상실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를 흘깃거리고 있을 때였다. 그리하여 1988년 8월 18일 내가 드디어 그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이모부는 출근하고 없고 이모는 내게 들려보낼 간식을 만드느라 정신없던 와중에 나는 마지막으로 실내 계단에 가보았다. 한 번도 그곳을 밟지 못했지만 사실 꼭 밟아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1층 거실 풍경이야 계단 난간에서 허리만 숙여도 다 보였으니까. 고개를 돌려 계단 옆방을 보았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방. 내 상상 속의 보물이 가득한 곳. 무심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었을 때 나는 보았다. 휑하니 비어있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텔레비전 한 대뿐이었다. 그것의 전원을 켰다. 권투시합이 중계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맞았다. 흑백 화면이라서 어느 쪽이 빨간 유니폼이고
어느 쪽이 파란 유니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말하자면 내가 그 방에 대해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무너뜨린 풍경에는 색깔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으므로. 텔레비전을 껐다. 컴컴해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문득 궁금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곳을, 이 2층 집을. 나는 아주 먼 훗날에도 떠올릴 수 있을까? 브라운관 속의 내 얼굴은 화면이 평평하지 못한 탓에 상이 우스꽝스럽게 왜곡되어 있었다. 소리 죽여 웃다가 충동적으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나는 화면 속의 나에게 약속했다. 10년 후에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때 이곳에 다시 와볼게.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10년 후에 내가 반드시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되리라 믿었다.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모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10년 후면 이미 그 2층 집에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다. 그 집이 재개발 등의 이유로 헐려서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나아가 대학교 때는 그 캐캐 묵은 약속을 지켜서 뭐하랴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1998년은 왔다. 8월 18일은 화요일이었다. 어차피 그곳을 찾아갈 의사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나는 오늘이 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이제 와서 그 옛날의 2층 집을 찾는다는 건 무리겠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집 앞에 간다 해도 못 알아볼 공산이 클 거야. 그러다가 불현듯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2층 집이 있던 동네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한 달이나 살았는데 실내에 나무 계단이 있던 그 집의 내부 구조, 한밤의 구둣발 소리, 이모가 끓여준 찌개 맛과 이모부의 책꽂이에서 꺼내 읽었던 책 제목까지 모조리 기억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지 모른다니. 엄마는 신설동일 거라고 했다. 아빠는 남과자동일 거라 했다. 그 이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서 정답은 알 길이 없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이제 그 집에 살았던 때로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 하고도 2년이 더 흘렀다. 이모와 이모부는 여전히 금실이 좋은지, 지금은 통행 금지된 실내 계단이나 출입이 금지된 방 같은 것이 없는 집에서 사는지, 그리고 그 시절에 나를 기억하는지. 가끔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10년 후의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죠. 이 이야기를 쭉 읽어내려가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떠올랐던 건 어쩐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988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주인공의 시점이 저와도 조금은 비슷해서인지 더 공감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988년
여름에 나는 무얼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때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올림픽의 열기로 그 한 해는 줄곧 떠들썩했었습니다. 어딜 가도 올림픽 올림픽 그리고 메달 이야기뿐이었죠. 한껏 들뜬 사회 분위기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과 활기가 가득했던 때였어요. 어쩌면 그때 이후로 우리들의 가슴을 불태우는 시대는 거의 없었지요, 아마. 아, 월드컵이 있었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제 욕심입니다만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월드컵을 치렀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국제 경기였습니다. 그해 우리는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대학로에서, 그리고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고 얼싸 안았지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은 흥도 많고 정도 많고 신이 많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인공인 나는 계속 10년 후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 10년 후에 만나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요. 어릴 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다짐을 하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조금씩 그 다짐을 했던 마음은 어느새 흐려지고 말지요. 10년 후에 만나자는 약속. 10년이란 뒤돌아보면 금방이지만 사실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친구들끼리 이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10년 후에 우리 이 운동장 세 번째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 그때 우리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약속을 하는데 막상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나무 아래에 오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요? 약속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설령 기억하고 있더라도 설마 그 어릴 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나오는 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듯 이미 어른이 되어버려 순수함 또한 잃어버린 불순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슬퍼지네요. 그때의 나의 순수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소설의 주인공이 10년 후에 약속을 하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도 나는 지금의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소설 속 이야기의 큰 줄기를 이루는 이모네 집에서의 밤의 구둣발 소리는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 앞에서 서로 결집하게 하여 사자에게 대항하게 하듯이 그 세 사람을 애정으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저는 그 발자국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불가해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모호하고 꿈 같은 시간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땐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엔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명확하다고 느꼈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면 모든 게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식이 얕아서일 수도 있고 아직은 세상을 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른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모호하고 헷갈리고 꿈만 같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린 시절이 더 아름답게 생각되면서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이 열어서는 안 되는 계단 옆 방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 텔레비전 앞에 비추인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주인공은 어린아이로서의 성장은 멈추어지고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10년 후에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때 이곳으로 다시 와볼게.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가 아닐까요?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0년 전, 아니 20년 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한 번쯤 눈을 감고 찬찬히 더듬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김미월 작가의 안부를 묻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